안녕하세요. 상아이모입니다. 오늘은요, 팽이버섯 요 작은 거 하나로요, 된장국 끓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미소 된장국처럼 된장을 좀 걸러서 하는 그런 걸로 보여드릴게요. 제가 버섯 볶을 때는 잘 안 씻거든요. 씻어버리면 수분이 너무 많이 생겨서 안 하는데요. 그런데 국 끓일 때는 좀 씻어도 상관없어요. 수분이 생겨도 괜찮아요. 팽이버섯은 잘라서 요 밑에 또 요 부분 있죠? 요 뿌리 같은 부분 요거는 버리시고요. 넣고요. 이렇게 헹구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한 두 번만 해서 이렇게 꼭 짜주시면 됩니다. 이거를 반 잘라주시면 돼요. 근데 이제 굳이 도마에 안 넣으셔도 가위로 자르셔도 돼요. 반을 이렇게 잘라줍니다. 붙어있는 것만 이렇게 조금 떼주시면 돼요. 버섯 된장국 끓이려면 육수를 내야 하는데요. 맹물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버섯 데쳤던 물 버리지 마시고 쓰시면 더 좋거든요. 저는 이렇게 멸치를요, 종이컵 1컵 정도 양을 넣었는데 마리수로는 25마리가 넘어요. 여기다 된장을요, 집 된장도 괜찮고 시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. 저는 시판하는 용이거든요. 자, 된장을 한 스푼 반 넣겠습니다. 지금 물은 거의 1리터거든요. 오늘 이 버섯 된장국에는 멸치보다는 다시마를 더 많이 넣을 겁니다. 다시마를 손바닥만한 거 한 두 개 정도 넣습니다. 맛이 우러났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건져냅니다. 이게 싱겁거든요. 소금을 약간 더 넣어서 간을 맞춰줘요. 된장으로만 간을 맞추면 된장찌개 되니까 된장으로만 간을 맞추는 게 아니고 소금이랑 같이 간을 맞춰야지 된장국이 되거든요. 이렇게 간을 맞춘 다음에요, 이 버섯이 들어가면서 바로 불을 끄면 되고요. 아니면 이렇게 불을 끈 다음에 버섯을 넣으셔도 됩니다. 실제로 버섯은 끓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뜨거운 물에 넣었다 바로 드시는 게 더 좋아요. 그리고 대파 다진 것 한 스푼만 올려주시고요. 다 됐습니다. 이렇게 하면 깔끔한 된장국이 됩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